이 취임식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참석인은 계속 접수는 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바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진짜 대면 접촉도 못하고 진짜 그리운 얼굴도 못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규제가 좀 풀려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와 있는 지부인데 그 사업이 많이 위축됐었어요. 왜냐하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서 우리 자유총연맹의 자유라는 이 가치를 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국회를 또 저쪽 사람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 그 보수 정권이 앞으로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좀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투표권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김혜기 회장님과 또 전 황명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회원들을 함께 이어주시사 오늘 대통령이도 지화명 쳐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우리 토론토 캐나다까지도 아버지 그 영향을 끼쳐서 우리 자유 네, 사진 아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끼고 불렀을 때 보니까 초대 회장님도 안 오시고 김웅장 회장님도 안 오셨네. 상당히 많았는데 맹께서 참석했어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신속한 미국과의 협조로 유엔 안보리결이 1588회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미국에게 그 유엔 안보리결이에 의하면 미국에게
지금 유정의 미를 거두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